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망경광TV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사육 도중에 죽은 토끼를 받게 되었는데요. 죽어 있는 그 토끼를 사기 먹이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현장에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 사기를 찍기 위해서 토끼를 두었지만, 이제 삿뿐만 아니고 이제 수달과 너구리가 아마 이제 그 자리에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삿과 너구리 그리고 수달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좋은 장면을 찍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현장으로 직접 한번 잡으시죠.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죽어 있는 토끼를 놓아뒀는데요. 이곳은 삿 가족이 정말 그 많이 목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하면은 분명히 삿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섭식을 하는 모습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에서 사기 지나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며칠 뒤에 찾아가면 아주 좋은 장면이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무인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토끼도 있고 하니까 사기나 너구리가 와서 먹고 있는 장면을 찍게 될 겁니다. 과연 기대했던 사기 찍혀 있을까요? 대박이다. 얘가 왜 이쪽에 있지?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멧돼지가 찍혔어요. 삭 찍으려고 논 자리에 멧돼지가 찍히다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가족 무리입니다. 토끼 냄새를 맡고 온것 같은데 관심을 보이다가 뭔가 수상한 느낌을 감지했는지 바로 도망가네요. 아마도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보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어? 3시간 뒤에 다시 이곳을 찾았어요. 원래 이곳은 멧돼지를 볼수 있는 곳과는 거리가 먼데 두 번씩이나 무인카메라 찍히다니.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흔적을 찾아보아야겠어요. 저녁 9시에 찍히고 그 이후에 12시에 찍혔는데 그 3시간 공백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추측이 될 만한 곳이 있어서 한번 그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멧돼지가 이곳에서 한바탕 이제 난리를 피운 것 같은데, 이 3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나 했더니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멧돼지들이 그 진흙 목욕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 겨울 날씨가 춥지 않다 보니까 벌써부터 진흙 목욕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좀한것 같습니다. 이곳은 큰 도로가 있고 산이 끊어져 있어서 멧돼지가 하천으로 오가기 아주 힘들 텐데, 어디를 통해서 이곳까지 왔을까요? 이 일대에서 멧돼지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변 논밭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없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디를 통해 이동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멧돼지가 이 천변 그 뒤에 그 산이 있지만 이제 그 산과 그 이제 하천변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큰 도로들이 주변에 그 산장에 있어서
멧돼지가 이곳까지 오려면 정말 힘들 텐데 왜 멧돼지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 멧돼지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그 멧돼지 흔적을 찾아서 한번 직접 그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곳 있을 만한 곳에 지금 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큰 도로인데다가 중앙부대가 있어서 멧돼지가 이곳까지 넘어올 가능성은 그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멧돼지가 이동했는지 다른 곳으로 한번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 보세요. 이 큰 도로로 멧돼지가 이동했을 일이 거의 만무하고 여기 주변에 어떤 뭐 통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멧돼지가 이동하기 좋은 아주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멧돼지가 산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야, 이런 곳이 있었어요. 차가 덜 다니는 굴다리를 통해 하천까지 오간 것이었군요. 자, 드디어 멧돼지의 흔적을 찾게 되었어요. 자, 이게 바로 멧돼지의 발자국인데요. 자, 이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셋, 넷. 자, 이렇게 보니까 멧돼지가 이제 이쪽을 해서 이 길로 해서 네, 이쪽을 통해서 이 위로 쭉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흔적들이 있어요. 올라간 흔적들이. 자, 한번 올라가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멧돼지가 그 발굽으로 흙을 파헤친 그런 구덩이 흔적들이 있네요. 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 네.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올라다니는 흔적을 통해서 산을 넘고 하천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